이제는 더 이상 난장판 똥 수냄이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사실은 이번 봄에 소영의 방에 기습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보여지지 못했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연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은 붙들어 맺혀도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게 되었는데요. 지난번 5차 기습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게 벌써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흘렀는데 난장판 똥 수냄이의 달인 소영 씨의 방은 어땠을지, 그리고 신혼집으로의 대이동은 잘 되었을지 함께 출발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? 예? 예? SK 카푸. 드디어 소파가. 그 정도면은 나는 완전 거기 누울 수 있겠다. 최고. 너무 잘 썼어. 나도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놓고 있어. 우리 진짜 많이 고르고 다니는데. 소파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. 나도 열심히 고른 보람이 있지. 너무 좋아. 와.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. TV도 보고? 뭐 하는 거야? 너무 좋아. 이제 또 뭐가 남았어? 저거 해야지. 소영이 방 옷방을 제가 사이즈 이렇게 채웠고 도면을 그려갖고 사이즈를 딱 맞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드레스룸처럼 시스템장을 설치를 할 건데 이제 그걸 주문을 해놨어요. 소파도 좀 들여왔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김금명이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. 살 생각 없었어. 그냥 가갖고 한번 앉아봐야지 했는데 너무 편해. 내가 찾던 그런 스타일이었어. 맞아. 그래서 이렇게 소영이랑 여기서 이렇게 텔레비 볼 수 있는 거죠. 저 방에 있는 거 싹 빼야 돼. 어떤 거? 소영이 드레스룸 할 방. 그래도 책상 빼놨으니까 좀 괜찮아. 근데 별거 아니. 이 정도는 금방치워. 여기를 일단 싹 비워놔야 돼. 어. 일단 띠를 바꿔 바꿔. 일단 바꿔 빼야지. 아 근데 피아노 어디다 놓냐 이거? 일단 여기서 빼자. 짐을 다 봉투에 일단 담아놔. 담아놓고 뭐 하는 거야? 이거 뭐야? 느낌 내는 거야 느낌. 어 하늘이 너무 예쁘다. 진짜 날씨가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 날이야. 이런 날 청소하다니. 이런 날 청소하면 안 돼? 야 이거 꼬리뼈 조끼 있어. 방아 꼬리뼈 조끼 이거. 근데 지금은 방아나기는 조금 더우니까. 그럼 나중에 꼬리뼈 띄고 이거 위에 것만 조끼 입어도 따뜻할 것 같은데? 그러네. 응. 겨울에 입어야지 또. 응. 꼬리뼈 어떻게 된 거냐 지금. 꼬리뼈 다 붙었겠지? 야! 아! 피아노 여기 이쪽에 이렇게 가로로 놓으면 어때? 여기다 이렇게 그렇게 자로 재볼게. 될지 안 될지. 여기 충분히 될 것 같아. 여기 되네. 아, 되네. 여기다 놓고 얘를 딴 데다 놔야겠다. 이거 하나 빼서 여기다 서랍장 그거 하나 갖고 와서 서랍장 가져올게. 허리도 좀 옷 접세요. 이렇게 하면 여기 높이가 딱 맞을 거야. 우와 기분 좋게 봤는데. 얘를 치우고 여기다 피아노 눈에 띄긴데 얘를 놓을 때 이거 다 너가 사무실에 있을 때 너가 산 거잖아. 아니 사무실을 맞춰놔 산 거잖아. 뭐야 헛소리 하지 마. 아니 나는 그냥 거기다가 하려고 그랬지. 이거를 너가 사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면 와 어딨어. 너 외로웠지? 얘가 있어 걱정하지 마. 언제까지 이렇게 춤을 추게 할 거야? 다시 너 제대로 들고 있는 거 맞았고 이렇게 큰 시대 안 드는 친구들이 있어. 나오세요. 됐다. 자 이제 여기 이제 거의 다 비었어. 조금 쉬어야지. 뭐 했다고 쉬어? 어? 계속 하고 있었잖아. 너무 먹고 싶었던 거. 뭐? 피우. 먹어. 이거 먹어야 힘이 나서. 한 잔 마셔. 소영이 방을 이제 못 볼지 않을까. 이게 아직 진짜 제가 옛날에 진짜 좀 됐는데 이거 한 봄쯤에 프로포즈 하기 전에 그때 소영이 방에 기습 침입을 했어요. 그때 거 한번 보시죠. 안 돼. 안녕하세요. 오늘 무슨 일이냐. 대망의 바로 그겁니다. 그거예요. 그거라고요. 소영이네 집 이사하고 반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옷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이거 이제 업체 차려도 되겠어. 감사합니다. 예, 선생님. 일단 오늘 소영이 집에서 맛있는 걸 해먹자 라고 한 다음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단 소영이한테 전화를 해볼까요? 보세요.
어, 이제 다 왔어요. 네, 올라오세요. 네, 올라갈게. 네. 네. 예, 이런 상황입니다. 얼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뭐 하고 있었어? 얘 목욕시키고 강아지 옷 빨고. 옷도 빨았어? 응. 뭐 맛있는, 뭐 먹고 싶어? 배부르네. 언뜻이 먹고 싶어요? 거기는 언뜻이 강아지 살을 먹을까? 아, 김냄새. 요리를 좀 해볼까요? 내가 요리 잘하는 거 보이는 줄 알아?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기만 하면 돼. 그거 진짜 잘해. 아, 진짜? 응. 그거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돌리면 돌리기? 아니, 그게 다 기술이 있어. 냅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겉은 바삭하고. 뭐해? 뭐해? 내방 보게? 내방 깨끗해. 어? 이 엄청 깨끗하죠? 굉장히 깨끗해. 엄마가 매일매일 엄마 매일매일 옷을 이렇게? 야,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해, 양호해. 아, 시계는 도대체 언제까지 10시 반일까? 지금 10시 반 정도 되지 않았나? 소영이 방이 이렇게 깨끗해요. 뭐 실망하셨죠? 딱히 뭐, 별로 할 게 없어요, 깨끗해서. 홍이가 여기서 옷 꺼내는 거 알지? 진짜 홍이가 꺼내.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인데? 그래. 그지 방토라, 콩아? 그지 방토라, 너네가 어지럽혔지? 요 정도쯤이야 뭐 순식간에 정리하지. 정리할 게 없어. 제가 소영이 집 올 때마다 진짜 궁금했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. 뭐? 한쪽 버튼에 캐리어가 있어요. 이게 지금 한 반년 넘게 이사한 날부터 여기 있었거든요. 자, 캐리어. 캐리어 풀리지도 않았어. 짐이 그대로 있지. 어디 나갔다 온 게 언제 적인데. 옷은 이런 거 꺼내서 입어야지. 가방도 이거 여기 있고. 아, 거기 있었구나. 어. 아, 계속 찾았네. 치마도 있고 여기. 찾던 게 다 여기 들어있어. 이게 잠깐만 언제 어디 갔다 온 거야? 이거 비행기표 있다. 비행기표 있어? 호주 갔을 때야 이거. 얼마 안 됐네. 야, 6개월 반년 전에 간 건데 짐을 아직도 안 풀렀어? 이사 올 때도 이거 그대로 갖고 왔는데. 포장 이사가 그러셨어. 야, 이 잠옷 예쁜 것도 있네. 아, 여기 있었어. 갔다 오면 바로 풀러야지. 난 도착한 날 바로 풀렀는데. 풀려고 했어. 그랬어? 알았어. 자, 이거 막 모래도 들어있고. 야, 이거 드디어 치우네, 이거를. 이사 오기 전에 집부터 온 거야? 그니까. 비타민C가 여기 있었는데 이거 하나씩 먹자. 그래, 먹어도 되는 거야? 나도 먹을 거니까 너도 먹어. 색깔이 왜 이래? 원래 이런 거야? 아, 뭐야? 됐어? 먹어도 돼? 이거 여름에 샀는데. 난 안 먹을래. 아, 뭐야, 먹는 김에. 아이씨. 이거를 드디어 지금 반년 만에 치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청소 끝. 자, 이제 쉬어야겠다. 좀 쉬어. 다 했으니까. 이제 그곳에 한번. 뭐해? 아니에요. 뭐해? 안 돼, 뭐하면 이거는. 야, 잠깐만. 왜 그래? 거기가 사실. 아, 여기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사 온 날부터 치우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치운다고 했어. 알았어, 그러면 하자. 앉아. 테레비 보자, 테레비. 일로. 여기 들어가. 어, 알았어, 테레비 보자. 여기는 방이 고장났어. 테레비 보자, 테레비 보자. 아, 이거 안 돼. 이거 나 이제 아빠 엄마 혼나. 야, 아이씨가 안 돼, 유방은. 푹신푹신 누워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. 아이고. 거기서 자라 그냥. 푹신하지. 이렇게 있으면 나도 옷이 된 것 같아. 그대로 동료에 가면 되겠네. 이렇게 잡으면 끌려나가는데. 엄마가 원래 치우려고 들어온 거 내가 건드리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, 치운다고. 소영이가 치워야지. 이거는 옷은 또 잘 보고. 그러니까 나 이거 내일 하자.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. 나도 안 됐어. 내일 하자 이거.
격리 중이었다니까 그게? 격리하려고 다 꺼내는 거야. 드레스룸을 내일 들어올 건데 이제 그러면 소영이 옷을 가져와서 여기다 싹 걸면은 거기 방도 깨끗해지고 여기도 깨끗해지고. 근데 그때 그 방을 왜 청소하다 포기했냐면 이제 여기로 집으로 이사 올 거를 저는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정리해야겠다 그래갖고 지금까지. 아, 진짜? 어 그래서 그냥 안 한 거였어 그때도. 와. 아니 근데 좀 멀리 떴었네. 추운데요? 좋다. 여기 앉아. 근데 너무 더워. 에어컨 좀 켜. 같이 살게 되면 저는 에어컨 바람을 굉장히 추워하거든요.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. 그러니까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. 조용히 하세요. 항상 인생은 세 번씩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. 조용히 하세요. 근데 하지만 저는 빵번 생각해요. 그리고 궁금해요. 뭐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야 되고요. 화장실에 물방울 하나 있으면 안 되는 애고요. 뭐 이렇게 먹었다가 조금도 남길 수 없어요. 뭐 하고 있는가? 아 저기 창문 다 안 닫았다. 빨래도 돼야 되는데. 계좌 5분만 있다가 쉬고. 방을 깨끗하게 다 피웠습니다. 이제 여기 내일 어떻게 될까? 또 돈이 나갑니다. 여기 청소기를 한번 싹. 이 장가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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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